프로게이머들이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거는 기대 또한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참가하는 선수들이야 상금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꿈의 리그를 표방한 KT, KTF 프리미어 리그, 통합 리그, 양대 리그 제도를 통해 리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것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KT, KTF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꿈을 품고 리그를 시작한 프로토스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관록의 프로토스 전태규다. 전태규는 근 2년 동안 꾸준한 성적을 보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왔다. 큰 슬럼프도 없이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약점을 메꿔나가며 우승을 목표로 성장했다. 안티도 팬이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적이 저는 이게 남들한테 맞춰서 성적이 돼서 이제 겨우겨우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남들이 저한테 맞춰오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전태규 선수였습니다. 그런 전태규에게도 자, 박신영 선수.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KT, 네, KTF 프리미어 리그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KTF의 개막전 상대는 박신영. 예. 날카롭고 공격적인 저그였다. 그리고 맵은 프로토스를 상대로 저그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알려진 짐 메모리였다. 경기가 시작됐다. 아, 경기 맵은 아 죄송합니다. 아래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네요. 짐 레이너스 메모리입니다. 3경기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박신영 선수와 전태규 선수 간의 대결 오늘 세 번째 경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박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신영 선수 12시에 저그 진영 박신영 선수입니다. 박신영 선수 잘생긴 프로게이머 꼽으라면 정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선수죠. 네. 박신영 선수의 예. 모습. 잘생긴 뭐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뭐 임유한 선수도 있고요. 네. 박신영 선수도 있고. 예. 또 임모 선수. 네. 다음은 자 전태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자. 길게 얘기할 기회를 좀 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네. 자 전태규 선수의 진영은 9시 프로토스로 경기를 합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 방금 전에 보신 맵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친숙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2시와 9시 진영이거든요. 9시인데 실제로 보면은 한 10시 정도가 그렇죠. 약간 좀 높은 네. 위치에 있습니다. 뭐 지금 12시와 4시에 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 각 지역의 위치는 거의 공이 비슷합니다. 네. 거리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거리라는 것이 제가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뭐 9드론으로 12드론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로스트 템플의 12시도 시절을 이렇게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밸런스를 거리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맵입니다. 자, 게다가 입구가 좀 한시 쪽으로 치우쳐서 입구가 나 있기 때문에 프로브가 빙 돌아서 먼저 전태규 선수 정찰을 성공했습니다. 네, 우선은 드론을 많이 생각하고요. 지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투게이트로 한번 후반에 밀어볼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진료를 보고요. 박신영 선수가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하고 네. 있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막아가면서 자신의 빌드를 탈 것인지 이것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겉보기에는 현재까지는 보통의 네. 저그의 빌드로드와 프로토스의 빌드로드가 마주친 거네요.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의 그 전태규 선수가 질럿을 몇 마리나 생산을 하면서 가스를 채취할까? 네. 예, 그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네. 일단은 투게이트웨이로 시작을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초반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가깝다는 것을 알고 바로 투게이트째 올렸어요. 네, 승범부터 드론이 계속해서 프로브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럴 때는 그냥 귀찮다. 그냥 한 마리 붙여놓자. 이런 생각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안 붙여놓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프로브 한 대 한 대씩 막 미네랄 뒤에서나 막 옆에서 막 드론을 때려대면은 어느샌가 진짜 드론의 그 HP가 많이 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드론이 잡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그렇게 드론 한기, 뭐 한기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선수들에게는 좀 기분 나쁘게 여겨지죠. 네.
있습니다. 아, 오, 질럿까지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질럿이 지금 도착을 하면서 일단은 강압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전태규 선수는 사이버네틱 코어가 상당히 지금 일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럿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다 보면은 저그라면은 저글링밖에 생산을 할 수 없거든요. 네. 이 사이에 전태규 선수는 질럿의 생산보다는 테크트리를 올리는 데 신경을 써서 네. 예, 친구같이 좀 있으면 이제 코세오 나오겠네요. 네, 그러네요. 마치 강력하게 그 질럿으로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네.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방어를 좀 저글링 방어를 튼튼하게 해놓으라는 것을 이제 강제하고 본인은 테크트리를 빨리 타는 거죠. 전태규 선수 오늘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 박신영 선수가 이제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서는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는 초반에 뽑아놓은 저글링으로 일단은 한번 공격할 필요가 있죠. 자, 전태규 선수의 진영 쪽으로 저글링들 달려갑니다. 이 게임이 홀드가 그에 있기 때문에 쉽게 뚫고 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질럿 생산이 여기서 중단됐다는 걸 알면 한번 밀고 올라가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소요보까지 네, 뭐, 예, 전태규 선수가 안전제일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지금 일단 막아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저글링이 후보가 만약에 혹사다 치면은 한번 질럿과 싸워서 올라와 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때 저 프로브를 세워놨다면은 네. 어느 정도 손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액션으로도 상대방을 좀 뭐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안전하다 생각되니까 프로브는 뺐고 전태규 선수 컷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전태규 선수가 그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라는 면이 저런 면에서 좀 보이는 거죠. 자신의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서 보면은 딱 맞는 정도의 그 균형보다는 약간 좀 과한 정도로 네, 네. 일단 좀 튼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컷에요 환기 이미 히자리 스크린은 완성이 됐고요. 예, 지금 레어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 앞마당을 했군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예, 저는 앞마당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빠른 그 러커를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만약에 앞마당을 하지 않고 최철이 본진 러커를 생각했다면은 전태규 선수는 뻔히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로보틱스 올리고 질럿의 발언만 해도 상대를 하기 참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전태규 선수 슈타제로 마둔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늘리죠. 예. 이렇게 앞마당 지역에 가스가 없는 맵에서는 질럿의 공일업을 빨리 하고요. 예. 그리고 발업을 하면서 3게이트를 가고 옵저버까지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스파이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뭐 코세오 숫자를 더 이상 뭐 더 생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코세오는 그냥 정찰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지역의 가스 멀티만 안 주도록 계속해서 질럿이 막 뛰어다닙니다. 공업 발업 질럿으로 일단은 전태규 선수 초반을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의 그 질럿 3게이트 질럿 공업 발업이 된 그 질럿을 자꾸자꾸 막 돌아다니면서 가스 멀티를 안 주는 것은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프로토스와 저그의 싸움에서는 뭐 아주 극히 일반적인 일이죠. 네. 자, 문제는 그 사이를 뚫고 박신영 선수는 가스 멀티를 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고 예. 예, 전태규 선수는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 로보틱스 역시 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로보틱스로 올리죠. 실제로 초반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병력 생산보다는 일단 먼저 그 옵저버 체제를 빨리 갖춘다거나 아니면 지금 커세어를 일찍 스탑 데이트 올려가지고 뽑는 것도 사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보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전태규 선수의 입장에서 봐서도 확실하게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버룸테라도 할 겸 커세어로 일단 상대방을 정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진행을 이끌어 나간다는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자, 이제 나오죠. 발악 됐고요. 앞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러나 박신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병력이 많잖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 질럿들은 충분히 막을 만한 그 성큰의 숫자가 있고요. 러커도 곧 나오겠죠. 예, 네, 러커 완성됐네요. 예. 타이밍은 정확하지요. 자, 아직까지는 옵저버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러커 3기 앞쪽으로 진출합니다. 박신영. 이건 이제 옵저버 털이. 예, 네. 예, 완성이 됐네요.
자, 곧 옵션부터 나. 네,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예, 황대 게스 멀티를 주지 않는다는 게 전태규 선수의 작정인데 이런 식으로 박신영 선수가 게스 멀티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게 큽니다. 김내리스 메모리가 그래서 더그들에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형적인 특징인데 쏘셨어요. 쉽게 이겨그 사이에 러커 세기가 들어왔군요. 네. 전태규 선수의 진영 쪽으로. 예, 3시 지형의 멀티는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었네요. 그러네요. 그 러커가 들어가기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건데 옵저버가 지금 곧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안쪽으로 러커 안쪽으로 바로. 아, 그러나 뭐 1순간에 전태규 선수 프로그램을 뺐고요. 러커가 지금 일단 당했어요, 밑에서. 네? 네, 지금 러커 이러고 있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예,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죠. 그러나 옵저버가 야. 나왔기 때문에. 아, 지금 어? 옵저버가 위쪽에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 러커 한 개 더 있습니다. 너무나 왔다 갔다 합니다. 러커 한번 찍어보죠. 킬수 상당히 됐을 것 같은데요. 아, 3킬이군요. 많이 지금 프로브를 아래쪽에 있는 프로브를 러커 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좀 잡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미네랄 붙어있을 때. 네, 그러나 아주 큰 피해는 전태규 선수 일단은 막아내네요. 예, 무슨 러커가 이렇게 도망가는 게 뭐, 집에서 뭐 바퀴벌레 같은 걸 도망갈 때 있죠? 막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예. 와, 이때 전태규 선수는 바크텐 블라인기 정도를 생산해서 네. 지금까지는 아직 스파이어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게다가 히드라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오버로드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세어로 상대방의 그 멀티가 가능할 지역에 날아가는 것을 방해해주고 박텐 플랑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면은 저거는 멀티를 쉽게 못하거든요. 예. 아, 이때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저글링들이 어느새 본진 쪽으로 들어왔지요. 네,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저 템플러 하이 템플러를 강제 어택해 줬다면 아칸으로 합치를 못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저글링 네 개가 본진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전태규 선수는 네. 본진 쪽에 대한 수비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러커가 질럿들을 이끌고 네. 돌아오는 모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좀 글쎄요. 좀 순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전태규 선수가 쉽게 입구를 너무 자주 내주는 것도 본진 예. 방어가 좀 취약한 상태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재밌는 장면들도 예, 재밌는 장면들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보통 때는 저렇게 적군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일인데 전태규 선수의 경기에서는 가끔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재미있는 뭐 전태규 선수니까요. 네. 예. 자, 그러나 이제는 뭐 작정을 했죠. 전태규 선수 공격 명령 떨어졌고 자신의 앞마당 쪽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자, 질럿들 아 입구 뚫어보나요? 그러면 네. 밑에 나옵니다. 아, 이제부터가 참 고민이네요. 이제 이렇다면 질럿 말고 지금 질럿이 앞으로 조여놓은 것은 이제 본인이 넥서스 내려오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생각했는데요. 4시 지역에 지금 확장을 계속 박신영 선수가 그 한번 러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렸었거든요. 아, 지금 뉴탈리스트는 이럴 시간이 없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자신의 그 게스멀티 지역에 오버로드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오, 자, 닥테플러 세기. 그러나 오버로드 라바를 먼저 공격해야 네. 되죠. 만약에 저게 오버로드면은 그렇죠. 아, 드론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가스멀티 날아갑니다. 이가스멀티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다크템플러는 네.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분명히 멀티 체크를 위해서 오는데 네. 박신영 선수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박신영 선수 멀티 포기하지요. 그러고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양 선수가 그 공격 쪽에 좀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제 중간으로 넘어오면서는요. 너무나도 확장기지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본진 수비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그냥 무작위한 공격만 지금 교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멀티 지역에 대한 피해. 야, 이거 자리 참 잘 잡았네요, 정말. 뭐, 아건이 뭐, 가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러나 서세호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개. 그러나 아래쪽에 서세호 예, 예. 한 개의 공격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저 프로브들만 잡아줘도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박신영 선수의 게스멀티가 날아갔다는 것. 예. 전태규 선수가 계속 작정하고 박신영 선수의 게스멀티만 안 주면 된다.
이 작전이 지금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이제 박진영 선수는 유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 저번에 숫자가 많아요. 나가는 것이 문제예요. 아, 지금 아. 서있는 스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에게 예. 좀 발등을 찍은 듯한 사이오닉 스톰이네요. 약간의 그 자살 스톰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전태규 선수. 오히려 그래도 아, 저글링들 저글링밖에 없네요. 네. 앞마당에 게스트가 없기 때문에 저글링밖에 없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멀티지요. 이 다크템플러가 박신영 선수의 멀티 파괴하는 수은공입니다. 예, 만약에 그 4시 지역에 그 게스트 멀티가 파괴 안 됐다면은 저글링보다는 뮤탈리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앞마당에 게스가 없는 프로토스로서는 저 아칸과 템플러만 줄여준다면 적으로선 그렇죠. 얼마든지 있거든요. 면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태규 선수가 지속적으로 게스멀티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글링은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병력적으로 봤을 때 전태규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병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멀티 늘리고자 하는 곳은 무조건 지금 전태규 선수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전태규 선수는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질러지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글링으로 질러진 네. 상단이 참 힘든 아,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두 방이 전부 제대로 들어가요. 사실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놔두면 육상 병력으로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리한 싸움을 한번 붙은 거거든요. 네. 두 방에서. 아, 이 스톰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박신영 선수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뚜렷한 효과라는 것이 적의 주력 병력을 괴멸시키고 적어도 앞에 나온 미네랄 멀티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박신영 선수가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본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박신영 선수가 육상 병력, 지상 병력은 그래도 숫자가 꽤 됐습니다. 저글링 뿐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태규 선수의 사이오닉도 뭐 두세 방에 그냥 다 잃고 말았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 참 전태규 선수 다크템플러 3기를 생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계속 아깝거든요. 그렇죠. 모험일 수 있어요. 예, 참 대담하네요. 예, 그런데 뽑은 만큼의 효과는 톡톡히 봤어요. 예, 만약에 그 아까 그 라바에서 드론이 아니라 오버로드가 나왔다면은 참 몰랐겠는데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나온 것이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전태규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 박신영 선수 또 하나의 게스멀티를 차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이제 박신영 선수 병력들이 상당히 전태규 선수의 주력보다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이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앙에서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이제 지역적으로 내줘야 하는 네.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을 내주고 난 다음에 게스멀티를 확보한다는 건 저기 때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가 멀티를 제대로 못하고 아하. 있는 거예요. 이 오버로드와의 콤비네이션이 박신영 선수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다크템플러거든요. 네.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다크템플러 때문에 막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상병력 간의 싸움에서도 완패예요. 네. 박신영. 네, 네. 이게 바로 글쎄요. 박신영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서 저희들이 경기를 보면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건데 전태규 선수에게 뭐랄까요.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경기를 좀 끌어가지 않나 네. 하는 면이네요. 자, 글쎄요. 마지막 승부라고 보여지는데요. 박신영 선수. 그렇죠. 병력이 일단 분리돼서 좀 빠져 있었을 때 박신영 선수가 확실히 지금 치고 들어가서 상대방 병력을 최소한 엄청나게라도 좀 줄여줘야 되는. 네. 예, 이거, 예, 이 판단 자체는 좋았지만, 러커가 한 두 기 정도만 있었다면은 저 프로브들 강격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뭐, 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격이 아니었어요. 전태규 선수가 또 다른 확장이 없다면야 유닛을 줄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죠. 네, 오히려 현재에서의 적으라면은 자신의 유닛을 아끼고 그렇죠. 최대한으로 예, 상대방의 딜러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적과 프로토스 입장이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박신영 선수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또 하나의 멀티를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어차피 지금 생산되어 있는 병력이라든가 이 미네랄 자원에서 뽑아낼 수 있는 병력 수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전태규 선수의 병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나 오히려 전태규 선수가 작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선 예. 정확하게 들어갔고 병력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는 박신영. 자, 박신영 선수와 전태규 선수 긴장된 표정. 전태규 선수는 지금 이 병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신영 선수의 병력이 주는 건 전체 병력이 주는 거예요. 예, 게다가 박신영 선수는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적은 유닛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뭉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쌓인 스톰 그냥 막 뿌려대면은 그냥 다 녹아내려버리죠. 네. 닥테플러 세기 뽑아서 정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택이요. 아, 아직도 그 세기 중에 하나죠? 그럼 그렇죠. 네, 여기 네. 또 다른 친구 있고요. 여기. 네, 번호를 안 매겨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맞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사이버스 제대로 들어갑니다. 와, 전태규. 이거 네. 전지스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태규 선수, 박신영 선수의 병력을 톱만으로 완벽하게 이 정도 되면 지금 저그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의를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히드라들인데 네. 깰 수도 없거든요. 앞마당엔 상대방 병력과 어느 정도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있어 이익이 될까 말까의 상황인데 전혀 건드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스톰을 맞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 박신영 선수에게는 급습이다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예, 전태규 선수는 기종 유닛에 신경을 쓰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계속 지금 어쨌든 간에 박신영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지금 몰래멀티를 일단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차피 중앙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몰래멀티를 해보려다 보니까는 그 점령당한 병력들을 계속 자신의 입구 앞쪽으로 일단은 모여두면서 신경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지상 과제거든요. 네. 박신영 선수가 그래서 지금 없는 유닛을 저렇게 소모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의 병력 앞에다 갖다 바치는 건데 그 미끼 작전이 지금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참 6시. 여기에 지금 박신영 선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박신영 선수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된 병력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박신영 선수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네. 분명히 자신이 준비해온 그 뮤탈리스크를 분명히 뮤탈리스크를 준비해왔거든요. 예. 하지만 그 게스머지가 파괴되면서부터 게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기 싫었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경기하는 선수로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 박신영 지지를 선언을 네. 합니다. 네, 박신영 선수. 네, 버티기가 어렵죠. 저그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개막전에서 승. 특히 전태규가 승리한 딥 메모리는 프로토스가 도전하는 맵이니만큼 그의 승리는 1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2주차 서지훈에게 패배, 3주차 임요한에게 패배. 순식간에 전태규는 하위 그룹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리고 4주차 성악승과의 대결. 맵은 또다시 딥 메모리였다. 과연 전태규는 또 한 번 저그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가 됐는데 지금 전태규 선수는 짐 레이너스 메모리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5경기. 자, 먼저 전태규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는 9시의 프로토스 전태규입니다. 전태규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상대 전적은 현재까지 1대1입니다. 네. 두 경기에서 한 경기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는 균형 상태. 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균형이 깨지겠는데요. 네. 네, 오늘 불만 생기겠네요. 한 선수가 네. 상처를 입겠죠. 예, 성학승 선수는 6시입니다. 6시 저그 진영 성학승 선수입니다. 성학승 선수가 상당히 좀 특이한 이유는요. 성학승 선수 대저그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그가 저그전을 잘하는데 네.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인정해줄만 한데 프로토스전에서 대부분 자신의 저그 유저들은요. 평균 승률보다 프로토스전 승률이 대부분 더 높아요. 네. 예. 그런데 성학승 선수 유일하게 자신의 평균 승률보다 통산으로 따지게 되면 대프로토스전 승률이 더 낮은 그러게요. 예, 그런 좀 이상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학승 선수는 프로토스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그 빌드오더나 그 마인드 자체가 네. 다른 저그들과는 약간 달라요. 아, 임성진 선수도 성환 선수 경기를 좀 해봤죠? 예, 경기를 네. 아주 몇 년 전부터 많이 해봤었는데 성환 네. 선수는 프로토스를 마치 테란을 상대하듯이 초반부터 아주 강한 저글링 러커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것을 이미 간파를 당했기 때문에 많이 그 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아. 오늘 이기기 위해선 성학승 선수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주었어야 됐거든요. 네. 네. 그 성학승 선수가 지금 현재 3패이기 때문에 사실 전태규 선수보다 성학승 선수에게 좀 더 그 좀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기는 하는데 네. 성학승 선수가 요즘에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승률이 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그대 승률은 아직도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토스의 승률이 워낙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상황이 있는 데다가 테란 승률이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 잘 싸웠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성학승 선수의 그 테라 대테란에 대한 자신의 빌드나 파이법들이 테란 유저들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테란 유저들한테 요즘에 또 계속 막힌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성학승 선수에게서는 지금 그 잘못하면 정말 슬럼프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노예. 네. 사실 이번 KTF 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성학승 선수가 초반에 자꾸 삐끗삐끗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본인의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성학승 선수가 프로토스 상대를 할 때의 빌드들을 보면은 대부분 트웨처리 저글링 러커였고요. 그렇죠. 그에 상대하는 그 프로토스 선수들은 대부분 빠른 로보틱스와 그 스피드 업그레이드된 질럿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빌드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이 프로토스가 네. 이겼었고요. 그렇죠. 전태규 선수 투게이트 뭔가 좀 변화를 보여볼 때가 됐는데요. 네. 성학승 선수. 예, 역시나 지금 견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전태규 선수는 저그 잡는 프로토스고요. 네. 성학승 선수는 프로토스에겐 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예. 보였네요. 보통 그 프로토스가 대저그전에서 승률이 저렇게 7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택의 선수는 대신 이제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프로토스전을 또 승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전의 예. 승률을 전부 다 지금 여기로 가져온 것 같아요. 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예. 아, 확장 늘리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 6시에 자신의 진영 우측으로 또 하나의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참 대담한 선수들이 많네요. 그러게요. 초반부터 멀티를 두 곳이나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풀업으로 안쪽까지 정찰을 당하는 성학승 선수. 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저 풀업으로 세 번째 처리가 본진이나 앞마당에 없고요. 뭐 레어가 간 것도 아니고 뭐 조울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자원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느냐? 네. 그것은 이제부터 감으로라도 파악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어딘가 멀티를 하고 있겠구나. 전태규 선수가 짐작을 했습니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태규 선수의 움직임은요.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초반 질러 3개 나와 있습니다. 미날 이렇게 한 덩이 들고서 드론을 쫓아다니는 건 약간 낭비 같기도 한데 겉보기에는 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막 때리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박민과 박승락 선수의 세 번째 경기였던 위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지금 그때 9시에서 가스멀티를 결국 먹지 못하고 계속 고사당한 분위기였었잖아요. 네. 그걸 좀 같이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전태규 선수와 성학승 선수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짐레이너스 메모리가 세 번째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짐레이너스 메모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지금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앞마당은 가스가 없는 미네랄 멀티 그렇죠. 뒤쪽으로 가야지 가스가 있는 미네랄 멀티인데 지금 전태규 선수의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 9시 지역이요. 지금 성학승 선수와 위치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장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초반에 기세 등등하게 잡아서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네. 성학승 선수가 멀티, 떠낼 게스 멀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태규 선수가 일단 파악이 됐고, 그러면서 크리콜론이 늘리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일찍 가스 멀티를 맞았기 때문에 네. 성학승 선수는 지금 자신이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 저 6시 오른쪽 멀티 쪽에서 깨스를 캐치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만큼 빨리 했기 때문에 방어 타워를 건설하는 데서는 알고 가는 건데요. 네. 일단 먼저
방어타워를 건설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한 어느 정도 테크트리를 올리고 나서 저 6시 지역을 멀칭했다면은 완성이 되고 성공 콜로니 건설할 때쯤이면은 질럿들을 오거든요. 네. 야, 오, 쓰리게이트까지 늘려요. 네, 잔뜩요. 지금 내려가는데요. 아, 바다가 멈췄습니다. 네. 자, 올라오라 이거지요. 황화순 네. 선수의 저글링들. 타이밍을 보면서 올라가는데 전태규 선수는 일단은 그것을 하나하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태규 선수가 멀티 늘리지 않았다는 거 파악이 됐고 전태규 선수 초반 컷웨어로 성화순 선수의 진영을 뭐 샅샅이 둘러보고 다니고 있죠. 네, 이제 레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기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 데니냐 아니면 스파이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파이어네요. 예. 자, 가스 일찍 먹고 스파이어로 올라갔다. 저그가 상당히 초반에 이제 무서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데프로토스전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지금 스파이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데 프로토스가 어떤 태클을 올렸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자, 전태규 선수의 진영 좀 살펴볼까요? 전태규 선수 게이트만 세 개 네. 있고요. 자, 지금 아, 템플 아카이브. 예. 네, 일단 다행스럽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어허. 문제는 지금 앞마당 오면서 안정적으로 그 확장을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러쉬요. 예. 이 러쉬 타이밍이 지금은 제대로 힘을 어느 정도는 좀 발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전태규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한번 예. 예 압박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네. 질러 발업 됐고 발업 되자마자 전태규 선수 쭉 밀고 내려오거든요. 바로 앞마당 가스 확장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죠. 예. 네. 질럿 한 뭐 한 부대가 약간 안 됩니다. 한 아홉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화승 선수의 6시 게스멀티 지역으로 네, 내려갑니다. 네. 성큰 콜로니의 위치가 상당히 좋죠, 저거. 네, 성큰 두 개 아이런 못 들어가죠. 세 네. 개네요. 네. 자, 또 하나 늘립니다. 성화승 지금 워낙 초반부터 자원을 채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여유가 있는 상황. 성화승 선수가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짐 레이너스에서 전태규 선수가 머리를 긁은 것은 그 원인이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성화승 선수는 마음속으로 내 집 레이너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마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가스멀티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방어하고 지금 튼튼합니다. 네, 아 내려가 봤더니 못 들켰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그 다음 타이밍이거든요. 이제는 그 일명 프로토스가 더블 게이트에서 그 더블 액서스에서 한 방이 준비되는 시점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무탈 뜨는 저그빌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보통 캐논 그리고 거세어가 있기 때문에 십살이 들어가진 못하고요. 예, 전태규 선수는 휘둘림을 예, 미탈리스크에 의한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살만한 상태고요. 네. 지금 앞마당에서 채취하는 미네랄을 질러 생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자꾸 막 센터 지역에 나가서 휘집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몰래 다른 지역에 게스멀티 하나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은 전태규 선수에게 어느 정도 풍산이 있겠네요. 네. 하지만 지금 전태규 선수가 일단은 지금 한방 기다리기 이전에 너무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성화승 선수에게 지금은 거의 뭐 맵 전체를 그냥 놔주고 나는 일단 더블랙만 안정적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분위기는 사실 전태규 선수에게서 이렇게 바람직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 그것이 성화승 선수가 초반에 일찍 게스멀티를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예, 진행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프로토스가 지금 여기까지만 아무 피 없이 진행된 것만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뭐 필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뮤탈리스트로 전태규 선수의 본진을 계속해서 노려봅니다. 아, 저 드라곤 살아나요. 예. 아이콘 두 기 보이자마자 성화승 선수 뺍니다. 절대 성화승 선수 입장에선 무리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 뮤탈리스크로 게릴라. 예, 저 뮤탈리스크 이뤄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게릴라만 해주고 오! 멀티체크를 하는데 뮤탈리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죠. 네, 지금처럼요. 전태규 선수 12시 지역으로 게스멀티 네.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좀 의외예요. 성화승 네. 선수가 아, 지금 파악했습니다. 멀티. 네. 자,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글링까지 같이 합세해서 들어가지요. 보통 캐논, 아, 근데 보통 캐논 숫자가 조금 들고요. 서승 선수, 여기 내주면 안 된다. 전태규 선수의 멀티, 게스 멀티, 여기는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병력. 그런데 전태규 선수도 여기 수비하러 보내는데요. 그러나 이미 멀티는 사기가 된 다음이네요. 넥서스는 취소를 한 것 같죠?
예,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병력들 결국 글쎄요, 무탈리스크 혼자 도망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머지는 또 전멸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멀티를 확장하는 거는 전태규 선수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옵션이에요. 네. 네, 선택적인 거거든요. 성공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거고 선택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네.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성학승 선수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요. 멀티 하나 더 늘려야 돼요.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 네. 와, 이렇게 돼버리면 저 질럿들은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러커. 스탬 러커인데요. 스탬 러커인데요. 와, 여기서 지금 전태규 선수 완전 걸렸어요. 예, 자, 그런데 자이언트 스톰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전태규 선수도. 그나마 자이언트 스톰 때문에 살았어요. 양 선수 네. 지금, 네. 난전인데요. 상당히 지금 양 선수들이 서로 다 지금 상대방의 허를 찌르면서 지금 국지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준비하고 싸우고 준비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성학승 선수, 네. 뭐 수비를 아주 요즘에 예쁘게 하기로 작전했는데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콜론이 저것보다 적게 있어도 뚫기가 힘든데 저만큼 건설을 해버린다는 것은 네. 뭐 아예 들어올 생각을 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자원 상황이 네. 되니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진행을 생각해봤을 때 성학승 선수가 이제까지 프로토스전도 그렇고 테란전도 그렇고 문제가 초반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의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성학승 선수는. 그것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멀티를 일찍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잘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멀티가 오히려 지금은 또 전태규 선수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성학 선수 결국은 자신의 원래 시나리오대로 또 도로도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겠죠? 성학승 선수 언덕 쪽에 러커 하나 몰래 버로우를 해뒀고 자, 중앙 교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학승. 예, 옵저버도 나왔고. 옵저버가 잡혔네요. 잡혀버리네요. 예, 다이오닉 스톰으로. 그러나 진출했던 러커는 그래도 잡아줬어요. 보세요, 성학승 선수 물량에 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전태규 선수는 더블랭만 되더라도 프로토스 물량이라는 건 저그의 뭐 거의 배 정도의 그 기지를, 확장 기지의 수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성학승 선수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량 뽑아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히드라의 지원이 약간만 더 빨랐더라면은, 예. 저 질럿들 함부로 못 나왔을 건데. 그렇죠. 그 러커 때문에 본진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질럿들이 오히려 힘을 발휘한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 양쪽에서 공격을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중앙 쪽에서의 한바탕 교전이 있었는데, 물론 두 선수 모두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학승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프로토스 앞마당 뚝 하나 터진 곳은 막아놓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시 지역을 또 지금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 예. 이제 발견한 건데 늦었죠. 그렇죠. 너무 늦었어요. 보통 캐논 아주 단단하게 수비되어 있어요. 성학승 선수 자 히드라 준비한 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뒤에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파괴할 수 있는 병력인데요. 네. 네. 전태규 선수 뭐 그냥 놔두지 않죠. 그렇죠. 게다가 중간에 러커도 변태가 되고 있고 아, 뭐 워낙 보통 캐논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학승 선수 히드라 리스크로 그냥 뚫고 들어가면 뚫을 수 있어요. 성학승 선수가 확실히 확장보다는 공격을 즐겨하는 저그라는 것이 결국은 티가 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어떻게서든 지금 공격을 통해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견제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네. 초반에 하나의 게스 멀티 그리고 미네랄 멀티 먹은 이후에는 확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요. 계속 네. 공격이에요. 자, 일단 자, 들어가는 거. 예. 네. 자, 러커도 있고 깰 수 있어요. 네. 자, 보통 캐논 순식간이죠. 이렇게 되면 3시 확장 기지 역시나 선택을 선택해 주지 않겠다. 성학승. 네, 이 멀티가 공격 당해서 이렇게 파괴만 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전태규 선수는 전태규 선수 그럼요. 필승이거든요. 네. 절대 정말 불패의 그런 멀티 확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게다가 성학승 선수가 멀티가 적은 것은 상대방에게 게스 멀티를 안 주는 대신에 그렇죠. 나도 안 하겠다. 그럼요. 그냥 게스 멀티만 안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건설을 성공했다가 파괴가 됐으니 이것은 분위기가 성학승 선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네, 전태규 선수로서는 또 하나의 게스 멀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게다가
자원이 남거든요. 미네랄은 엄청 남는단 말입니다. 네. 이제 확장합니다. 송학진 선수. 참 송학진 선수가 고집이 있는 선수예요. 일단 그렇죠. 3개는 시작해놓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은 초반에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역시 자신의 스타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도 확장을 못하도록 앞에 일단은 그 러커방어 선수 쳐놓고 나서 지금 결국은 멀티 하나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송학진 선수 다운 그런 그 경력 싸움. 예.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송학진 선수 러커 그리고 히드랄리스크 중앙 쪽으로 전진해 가는데요. 전태규 선수의 또 하나의 게스멀티. 절대 주지 않겠다. 성학승 선수 계속해서 파상 공세로 밀어붙입니다. 자, 이 히드라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죠. 자, 그러나 뒤쪽으로 일단 뺏고 잠깐 시간을 줄인데요. 아, 지금 자, 러커. 뒤쪽에 사이오닉스톰을. 네, 지금 러커 지금 필기가 뭉쳐 있거든요. 네, 사이오닉스톰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러나 뒤쪽에 러커. 아, 사이오닉스톰으로. 전태규 선수 이번 수비는 뭐 눈부신데요. 야, 반대쪽도 지키고 있어요. 예. 전태규. 혹시나 올 것을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히드라들은 너무 지금 글쎄요. 대장이 없었나요? 자기들끼리만 몰려 있었어요. 아, 송학승 선수도 아쉬운데요. 네. 자, 요거는 송학승 선수가 병력이 모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든 저 진력과 드래곤들을 본딘으로 집어 넣어야 돼요, 다시. 지금요? 아, 정말 안 됐어요. 아, 뭐 다른 네. 것들이 없이 전태규 선수는 사이오닉스톰으로 다 막아냈어요. 쫓겨 들어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야, 이거 하이템플러 만화 없구나. 잘못하면 이 기지 밀리겠다. 지금 그런 생각 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 들기 직전에 결국은 사이오닉스톰 뿌려대네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와라.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글쎄요. 있다가 네. 예, 완전히 지금 자로 재고 그 다음에 뿌렸어요. 네, 언덕 안에다 일단 모아놓고. 네. 네. 자, 그 사이에 송학진 선수. 그거를 이제 태웠던 병력들을 내리긴 합니다만 숫자 많지 않아요. 네, 송학진 선수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송학진 선수의 멀티 지역마다 구멍의 네. 숫자를 보니까 이건 또 아니에요. 예.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어떻게 조금씩 깨기는 하는데 아직은 거기 적응이 완전히 안 된. 네, 그런 듯한 분위기를 좀 상당히 보이고 있죠. 아, 해처리를 일단 펴놓고 확장은 많은데 역시 가난하네. 네. 예, 지금 만약에 드론의 숫자가 대충 좀 많았더라면은 장병 가면서 저그가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소모전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지금 병력이 많지 않아요. 성화진 선수 러커 대여섯 스킬 정도 벌어드렸습니다만 사이오닉스톰으로 전태규 선수의 사이오닉스톰 또 정확하거든요. 아, 12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게 되더라면은 적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그렇죠. 타격을 줘야 돼요. 네, 성화진 선수 여기서 본진에 대한 타격을 조금 더 줌으로써 본인이 지금 상당히 막혀있는 상황 활로를 좀 뚫을 수가 있는데요. 오버로드 넉대 글쎄요. 자, 히드라베스트 그리고 러커도 같이 내렸거든요. 자, 일단은 성승 선수 여기에서 타깃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스톰에 의해서도 피해를 좀 입고요. 아니, 템플러를 안 잡아주죠? 예.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약간 부족한 분량. 그러네요. 네. 예. 뭐 타깃을 뭐 지금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전태규 선수에게 큰 피해는 아니거든요. 예, 사용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은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포지를 공격해주거나 게이트웨이를 파괴해주는 게 상당히 좋죠. 네, 자, 포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를. 포지를 먼저 부셨어야 되는데요. 파일럿만 부시면 어떡합니까? 아, 나 지금 경기가 끝나 조용호 선수 그리고 조진광 선수의 모습도 잠깐 비쳤는데요. 계속해서 성학승 선수 뭐 어떻게든 타겟책을 찾기 위해서 계속 드랍도 하고 이러는데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지금 5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아까 전에 시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 어디 갔죠? 예, 온데 간데 네. 없어요. 어허. 전태규 선수에게 공격을 당한 글쎄요, 것 같죠. 공격을 당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진영 위쪽으로 러커 히드라리스크. 이렇게 되면 네, 가뜩이나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프로스테이지에 상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피하고 있죠. 유닛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아, 유닛 조합이 게스멀티를 하나 가져가게 되니까 드라군과 네. 히드라거든요. 드라군 히드라 조합에
드라군과 하이템플러의 조합에 저 히드라 로커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요. 저 드라군으로 로커를 공격하면서 사이오닉 스톰을 사용할 때 저글링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네. 그 드라군들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자, 뒤쪽에서 살짝 병력 뺐다가 전태기 선수 몰아넣으면서 같이 공격하죠. 옵저버 있기 때문에 로커 큰 힘 발휘하지 못하고 사이오닉 스톰. 아, 옵저버는 파괴했는데 럭커가 다 이제 파괴가 되어버렸죠. 네, 뒤쪽에 병력이 있어요. 그냥 다 전면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일부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전태기 선수. 네. 아, 드라군으로 럭커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면서 나머지 뒤처리는 예. 질럿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점점 이제는 국지전 전투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성악군 선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 기다리고 있다가 언덕 예. 쪽에도요. 또 오버로드가 잡혀버리니 다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퇴로가 네. 막혀버린 오버로드 어쩔 수 없어요. 뭐 결사안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성학승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 도진광 선수 그리고 성학승 선수가 지금 현재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학승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그 고리를 끊어야만 돼요. 아, 성학승 선수 초반 시작은 참 좋았거든요. 네. 예, 준비해온 것 같은 것을 잘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그 본인의 스타일에서 그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똑같은 상태가 지금 돼버리는데요. 좀 굉장히 너무 좀 아쉬워요. 전반적인 경기 진행을 봤을 때 성학승 선수 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앙에서 한 번 정말 큰 도전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자 이제 전태기 선수 병력 다 몰고 네. 성학승 선수의 진영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좁은 길, 예, 이 좁은 길에서 히드라를 사용을 한다면 그럼요, 저 드라군과 하이템플러가 같이 공격으로 오는데 저거 어떻게 피해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자, 앞마당 결국 파괴 직전이고 앞마당 파괴되면 본질까지도 그냥 뚫립니다.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전태규. 이거 막아낼 수 있는 상황 순서인데 병력이 없어요. 오늘 너무 어려운 경기예요. 예, 적으로서는 프로토스와 네. 유닛이 비슷하더라도 불리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프로토스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상태이니 그다 네. 하이브로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하이템플러 숫자도 많고 게다가 그냥 지상 병력도 많은 상태 본진 밀리기 직전 거의 네. 다 밀렸어요. 드라군이 있다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된 저글링들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거기까지는 진행을 아예 못한 상태거든요. 네. 공이역되어 있는 전태기 선수의 지상 병력들 아주 바쁘게 성원 선수의 본진까지 밀어냅니다. 네. 어떻게 게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는지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예, 성학승 선수가 그렇게 보였던 것은 드론을 적게 생산을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서 그런 것인데 네. 그것이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 드론을 채워줘야 하는데 저그가 드론을 채워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계속적으로 공격 병력을 생산해서 상대방을 이제 흔들어 놓는 것이 성학승 선수의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확장을 하고 나서도 결국 그 확장도 빠른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3개 멀티 2개까지 확장하고 타이밍은 빨랐었습니다. 그 다음 확장 타이밍이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상대방을 계속 확장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상대방이 더블 넥서스 그대로 있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고 결국은 12시 앞마당 지역에 확장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성학승 선수 본인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일단 없었던 거죠. 네. 아, 성학승 선수 본진까지 밀리고 나서 또 하나의 멀티 선택하려고 네. 했습니다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성학승 선수 지지를 선언하고 또다시 저그에게 매우 노련한 모습으로 승리. 네. 그런 전태규는 안전제일 프로토스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그에게 특히 강력했다. 그러나 전태규조차도 그 다음 상대에겐 긴장할 수밖에 없었으니 바로 공공의 적 박경락 저그였다. 다른 일을 좀 하느라 좀